뭐야? NFT가 핫하다는 건 알겠는데 검색해도 안 나와. 뭐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처음에 막막한 거예요. NFT계 나침반이다. 그러니까 네네. NFT에서 네이버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네요 지금. 대표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블록체인 데이터가 될 거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SNS 데이터. 내가 관심 있는 프로젝트들을 네. 관심 설정을 해놓으면 소식을 알아서 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관심 설정을 해놓거나 아니면 네. 내가 보유하고 있는 NFT거나. 아 네.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아 요새 NFT 새로운 거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 어디서 뭐 어떤 정보를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찾아야 될 정보도 너무 많고 이걸 좀 한눈에 좀 정리를 해주는 그런 좀 누가 있었으면 좀 좋겠는데 뭐 이런 사람들 좀 아는 분들 없어요? 제가 사람 모르고 그런 사이트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 이런 사이트가 있다고요? 네. 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한번 보러 가실까요? 한번 네 가시죠. 아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여기가 바로 그곳이 맞나요? 네, 그곳이 맞나요? 아, 그곳이 맞아요. 아,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 Find My NFT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비스에 이제 대표적으로 NFT 랭킹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SNS 활성도 기준으로 저희가 랭킹을 좀 매겼고, 이렇게 컬렉션명과 이제 레이블, 이게 어떤 컬렉션인지를 간략히 설명해주는 레이블 등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아, 그럼 쉽게 이게 어떤 NFT인지 딱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샌드박스라는 이제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은 SNS 위주의 정보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때 SNS 트위터가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럼 그거에 대한 정보를 뭐 여기 트위터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플루언서가 지금 언급을 했는지 그런 네.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보고 있다가 그냥 오픈시 가서 얼른 딱 사버리면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지금, 거네요. 지금 바로 가야 됩니다. 아, 이거 올라가면 바로 오픈시로 가야 된다? 네네. 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아, 네. 그럼 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코인버핏입니다. 아까 잠깐 살펴봤던 Find My NFT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두 분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Find My NFT의 대표 잔넷이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 운영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장태원입니다. 자, 대표님이 이렇게 젊으신 여성분이시고 네. 대단하시네요. 원래 뭐 어떤 일 하시다가 오신 거예요? 아, 저는 원래 UX랑 디자인 쪽을 하다가 이번에 NFT 쪽에서 처음 사업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 사이트의 이 디자인이나 UI가 되게 예쁜 거네요. 딱 보고 아 뭔가 좀 다르다라고 느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고객과 NFT를 연결시켜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Find My NFT를 저희가 위에서 잠깐 사용하고 오긴 했지만은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NFT는 사실 네. 모든 지금 가치를 다 저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네네. 뭐 디지털 자산이라고 사실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올라오면 굉장히 그 정보들이 홍수처럼 밀려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와중에 나한테 딱 맞는 그리고 뭔가 지속 가능한 그런 NFT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Find My NFT입니다. 그러면 Find My NFT를 뭔가 한 줄로 딱 정의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Find My NFT는 NFT의 나침반이다. 아, 나침반이다. 이 네. 망망대해 속에 있는 NFT 중에서 내가 원하는 NFT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네. 나침반이다 라는 거네요. 네. 그 나침반은 이제 길을 안내해 주는 도구이잖아요. 사실 네이버도 사업 초기에는 나침반을 모티브를 가지고 정보를 잘 찾아주는 사이트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나침반이라는 그런 모티브를 삼아서 NFT계의 나침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FT계의 나침반이다. 그러니까 네네. NFT에서 네이버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어로 된 이런 사이트는 없었어요. 그렇죠. 네. 뭐 해외에는 뭐 이런 비슷한 역할들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긴 한데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지금 최초 아닌가요? 네, 저희가 알기로는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사이트나 뭐 국내 사이트에 비슷한 류는 많아요. 네. 근데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는 그들과 비슷해지지 말자. 무조건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가자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른 서비스랑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만의 독특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일단 저는 한국어로 돼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일단 고마워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다 이게 일일이 다 읽어봐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구글 번역이 잘 돼도 쉽진 않죠. 아 그렇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맞아요. 중요한 거는 결국 내가 다시 찾아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자체가 되게 일단 편리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위에서 보여주신 거는 일단 이더리움 NFT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나중에 솔라나나 클레이튼 이쪽으로도 좀 확장이 되는 건지. 네. 물론입니다. 그 솔라나랑 클레이튼까지 네. 모두 다 확장할 거고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플로우나 다른 NFT들 네. 체인이 플로우까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모든 NFT 체인을 다 네. 연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언제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우선 솔라나나 클레이튼은 내년 초? 내년 초, 정도? 내년 초 정도? 그렇죠. 클레이튼과 솔라나로의 체인 확장을 내년 초 정도까지 네, 상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로 네. 생각을 하고 계시다. 네. 이걸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그 위에 잠깐 저희가 사무실도 보고 왔지만 그 멤버들이 어떻게 모이게 되신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사실 이제 NFT가 작년 말쯤 되게 핫해졌잖아요. 저희 팀원들도 아이데이션 뭐 이런 거 하다가 우리 무슨 사업이나 해볼까 하다가 요즘 NFT가 핫한데 이거 뭘까? 뭔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좀 알아볼까? 이렇게 막 공부를 좀 시작해봤는데 처음에 뭔가를 알아보실 때 구글에서 검색하시잖아요. 네네. 네이버나 NFT 뭐 프로젝트 검색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뭐야? NFT가 핫하다는 건 알겠는데 검색해도 안 나와. 뭐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처음에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NFT는 뭐 디스코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네. 우리가 쓰지도 않는 트위터에 뭐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이런 거를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아 그럼 우리 같이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NFT를 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 그럼 우리는 사람들한테 편하게 다 제공을 시켜주자. 한눈에 우리 사이트만 들어와도 NFT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그런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서 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NFT 사용자들 그리고 지금 진입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네요. 지금 NFT가 너무 많잖아요. 하루에도 그렇죠. 막 수십 개의 프로젝트가 생겨나고 또 수십 개의 프로젝트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다 어떻게 수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료가 엄청 많아요. 저희도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거며 어떤 자료를 수집할 거며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블록체인 데이터가 될 거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SNS 데이터 그리고 그 외에 뭐 팀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 수 있는 지표들을 저희가 수집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블록체인 데이터나 뭐 SNS 데이터는 오픈 API 위주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가져와서 수집을 했고요. 오픈 API가 아닌 진짜 정성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것들은 네. 저희가 한땀 한땀 수집을 한 것도 많습니다. 와 그거를 진짜 하나하나 프로젝트를 다 찾아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한땀한땀 할 거냐 사실 네. 이건 말이 좀 안 되고 우선 저희는 이제 베타 오픈을 한 상태고 점점점 프로젝트 수도 늘려갈 건데 저희가 이제 홀더들을 많이 유입을 시킬 거예요. 홀더들이 직접 그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그런 기능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나무위키! NFT의 네. 나무위키가 또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것도 저희의 컨셉 중에 하나 있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야 뭐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데 그쵸. 이게 과연 여기서는 어떻게 돈이 될지? 저희 뭐 돈 벌어야 되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 이런 뻔한 멘트 그거는 뭐 농담이고요. 네, 저희가 사실 9월 27일 정도에 베타 오픈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엔젤의 지원을 받아서 서비스를 오픈하고 개발한 상태이고 네. 지금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사업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베타 오픈 기간 동안에 이 사업 모델들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그래서 어떤 사업 모델에서 돈이 많이 창출될 것인지를 이번 기간에 검증을 하고 돈을 벌 게 확실해지면 그걸 네.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 네이버 같이 된다 생각하면 뭐 검색했을 때 NFT가 상위에 뜨게 한다든지 광고가 들어오면 네, 아니면 네. 뭐 구글처럼 타겟팅 광고로 해서 이렇게 배너로 뜨게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를 생각하면서 만든 거이기도 해요. 사실 네. 네이버가 이제 검색만 한다고 돈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이버 밑에 쇼핑도 붙어 있고 기타 등등의 커머스들이나 아니면 검색 광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붙어 있는데 저희도 약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NFT의 포털로서 검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타겟팅 광고도 들어올 수 있고요. 네. 거기 뒤에 이제 나중에는 뭐 커머스도 붙일 수 있고 아니면 저희가 사실
말씀은 이제 드리긴 하겠지만은 B2B 쪽으로 사업 모델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돈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고객들보다는 네. 우리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고 들어와서 뭔가를 검색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우리는 이런 걸 알아봤을 때 그것을 활용한 B2B로서의 가치를 제공하면은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루트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을 먼저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글의 타겟팅 광고 그리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이 네. 그 데이터 보드, 타겟팅 광고 이 두 가지로 일단 메인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해외 이런 사이트들 보면은 각자의 멤버십을 또 NFT로 발행을 하는 그런 데도 많단 말이에요. 뭐 문버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프리민트나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혹시 이것도 이제 나중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네, 당연히 계획이 있고요. 당장은 아니지만 네. 사실 많은 NFT 지금 시장과 이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좀 했어요. 그래서 당장 이제 발행은 하진 않고 되게 잘 준비해서 고객들도 만족하고 저희들도 준비되어 있는 로드맵을 가지고 네. 할 수 있는 그런 NFT로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우선이다. 라는 네. 게 결국에 키포인트네요. 그리고 NFT 없이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저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NFT가 없이도 모인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네. NFT를 저희가 발행한다고 막 와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네. 받으려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유용함을 느끼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더 의미 있는 NFT를 지금 만들고 싶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럼 진짜 여기서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이게 멤버십의 그런 느낌이 확 강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커뮤니티를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나중에를 생각하겠다라는 네. 거네요. 그러면 Find My NFT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NFT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저희 서비스에 와서 되게 쉽고 빠르게 그리고 한꺼번에 바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홀더분들한테는 사실 NFT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혜택에 대한 것도 놓치는 분들도 되게 많고 공지사항 놓칠 때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뒤늦게 네. 아는 케이스도 많단 말이에요. 환불 못 받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SNS 데이터까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홀더분들이 갖고 있는 NFT에 갑자기 SNS가 팍 치솟는다던가 혜택 혹은 뭐 안 좋은 일들 뭐 아니면 뭐 진짜 중요한 공지 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림으로 드릴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디스코드 다 들어가는 것보단 네. 알림으로 바로 받는 게 되게 그쵸.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아 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너무 필요한 거거든요. 아직 오픈은 하지만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프로젝트들을 네. 관심 설정을 해놓으면 소식을 알아서 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관심 설정을 해놓거나 아니면 네. 내가 보유하고 있는 NFT거나 아 네. 이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되게 많이 지금 이 네. 고통을 겪어서 그러니까요. 혜택을 많이 너무 좋아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Find My NFT의 목표가 뭐예요? 저희는 NFT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다 모아서 NFT 하면 딱 Find My NFT. 오, 오픈시를 제치는. 네, 맞습니다. 아. NFT? 어, 그럼 Find My NFT 들어가서 봐야지. 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검색부터 그리고 구매 관리까지. 나 태현님은 약간 다른 생각이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주 지금 저도 대표님 말에 공감을 네. 하고요. 네. 사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검색하러 들어가면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NFT는 Find My NFT지. 이게 사람들 인식에 박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침 또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저희 코인버핏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빠한테 사실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네. 많은 곳에서 사실 광고나 파트너십을 지금 요청을 해주시고 계세요. 벌써요? 네, 저희도 너무 놀랬어요. 아, 왜냐면은 요새 NFT 한다 그러면 이제 광고할 때가 사실 맞아요. 잘 없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위한 전문 포털도 없고 요새 롯데나 신세계 같은 경우도 이 NFT 발행하고 나서 MZ세대를 확 끌어당기는데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쪽으로 많은 또 광고가 또 있지 않을까. 저희가 사실 이제 다양한 채널을 지금 오픈을 하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NFT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 네. 저희한테 되게 많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원하시는 그 타겟에 따라 저희도 갖고 있는 채널들이 좀 많아서 네. 광고 문의 좀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광고 문의. 최근에 인스타나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PFP를 진짜 자기의 공식 프로필 사진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출시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런 쪽으로 더 관심 있지 않나. 저도 이제 그게 되면 제 NFT를 갖다 좀 프로필로 좀 하려고 좀 생각 중입니다. 저희 Find My NFT에서 찾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Find My NFT에 들어오시면 NFT를 쉽고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뭐 개인의 관심사라든지
운동을 좋아하거나 음악을 좋아하거나 뭐 미술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런 관심사에 맞게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찾으러 한번 오시고요. 그리고 저희 FindMyNFT랑 코인버핏이 함께한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벤트가 뭐죠? 아, 이벤트가요? 우선 코인버핏 댓글과 저희 이제 트위터, 텔레그램 구독해주시면 선물을 드릴 건데 에어팟! 커피 쿠폰까지? 네, 커피 쿠폰은 한 10장 정도. 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네. 또 코인버핏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FindMyNFT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FindMyNFT의 자네님과 태연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